춘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요. 상태가 악화돼 대학병원에 입원한 신생아가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추가 감염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산후조리원 RSV 바이러스 감염 의심 신생아 15명 가운데 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은 1명 이외 2명은 모세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으며 1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당초 폐렴 환자 1명만 파악하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추가 환자 파악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의심돼 신생아실이 폐쇄된 지 5일이 지날 때까지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겁니다. 법정 전염병일 경우는 우리가 역학 조사가 되는데 이건 지금 법정 전염병이 아니고 지정 전염병입니다. 폐렴입니다. 폐렴. 폐렴 구균이 아니고. 산모들은 보건소에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 터졌을 때도 그걸 전화해서 항의했을 때 뭔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뭐 미안하다는 듯이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가만히 쉬쉬하고. 춘천시 보건소는 RSV 바이러스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학조사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이러스 유입과 감염 경로를 밝힐 수 없습니다. RSV 바이러스가 원인인지도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 역학조사와도 이게 통화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감염 피해자 산모들이 자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12명의 신생아가 건강 이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모들은 신생아들이 기침과 콧물, 중이염 등으로 증상이 엇비슷하고 집안의 다른 아이까지 전염시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산후조리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